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11시 17분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저한테 제 고환에 살짝 문제가 있다고 뽕을 칠 거예요 고환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불릴 수 있겠냐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박현서는, 강재희는, 민PD는, 그리고 정재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출발 아 그때 전화 받지마 했던 애 기억나시죠? 받지마 씨가? 밑에 한동훈 TV라고 써있는 걔부터 갑니다 사실은 겉으로만 안 받는 척을 한 거지 진짜 밖에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갑니다 제 약간 수족들 진짜 갑니다 김 PD 먼저 갈게요 여보세요? 민지야 여보세요? 어 오빠 왜? 뭐해? 왜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민지가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러나 보다 자 그럼 다음은 제 이제 영혼의 파트너 네. 박현서입니다 네. 근데 현서는 아무리 그래도 민지랑은 조금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를 슥 짝꿍 어디야? 나 그냥 밖에 있어 왜? 누구랑 있는데? 아 민지랑 왜 전화요? 근데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나 좋아해? 아 진짜 진지하다니까 지금 오케이 나 얼마 전에 그거 내시경 받은 거 알지? 건강검진 우리 컨텐츠로 찍었던 거 알지? 내가 한 2시간 전쯤에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? 문제가 좀 있나 봐 나한테 너한테? 어 너 문제 있지? 너 머리에 문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머리도 문제 있는데 비뇨기과 쪽에 문제가 있었나 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비뇨기과에 문제 있었다고? 어 말하는 의도가 뭐지 그래서? 아니 진짜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한테 장난칠 일이 없잖아 오케이 계속해봐 검사 결과가 오른쪽 고환은 괜찮은데 왼쪽 고환이 조금 문제가 있나봐 근데 고환 얘기를 11시 반에 나한테 왜 하는데?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래갖고 내가 내일 출근을 못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나봐 수술해야 된다고? 어 수술비가 좀 비싼가봐 이게 의료보험도 안 된대 재산을 다 잃었거든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진지하게 말할게 내가 지금 설렁탕을 먹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갈 지경이야 나한테 5만원만 보내봐 아니 근데 현수야 나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일단 5만원 보내봐 너 이제 5만원 주기 싫어서 도망갔냐? 어디갔어? 아니 5만원 보내면 500만원 보내줄거야? 5만원 보내 바로 보내 나 계좌 알지? 어어 아니 속아 아 CR도 안 맥혀 너무 시나리오가 너무 누가 봐도 몰카인가요 이거? 야 지금 나 거기서 전화왔거든? 제가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오른쪽 고환은 괜찮은데 왼쪽 고환이 아프대 진짜 이 새끼 몰카야 몰카니 존나 맞더라 이 새끼 역건강 해줘야 되는데? 자 다음은 강재희 박현서야 뭐 그렇다 치지만 강재희는 저랑 진짜 사적으로 진짜 베푼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강재희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네. 윗발을 위해서 제가 미리 카톡을 한번 해놓을게요 제이야 자 카톡 보낼게요 죄송한데 카톡이 왔거든요 뭘 왔어? 제이야 뭐해? 밑밥 까는 거 무서워 어 카드 읽었어요 응? 이렇게 왔거든요 자 걸렸어 잠깐 통화 가능할까? 아 잠깐 통화 가능할까? 자 바로 카톡 읽죠 지금 뭔가 심각함을 지금 느꼈어요 강재인 좀 진지하게 갈게요 회사에 지금 차 딱지가 붙었다 지금 형님들 옆에 서 계시는데 제이야 제이야 어 저 못 쳐놨어 죄송해요 제이야 어 여보세요? 어 제이야 술 마셨어? 나 지금 사무실인데 지금 옆에 타채 형아들 계시거든 사업자들이 계신다고? 어 내 옆에 사무실에? 어 지금 형들이 내가 450만원 갚았는데 50만원이 부족해갖고 지금 못 가시겠대 혹시 그 50만원만 그 싸줄 수 있어? 아니 그래?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?
야. 어, 어, 아, 예, 형님. 예, 형님. 아, 근데 나 지금 좀, 아, 그런 여기가 좀 그래가지고 미안한데, 기준아. 어, 아니, 나는 지금 너무 너한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, 우리 친구 당분간 나 촬영 안 나갈 테니까 보지 말자. 안녕, 미안해. 어? 뭐야? 뭐지? 대희야, 나 지금 그 너 장난인 줄 아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전화했는데 나 근데 진짜 진지한 상황인데? 어.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어. 어. 치밀하네. 근데 왜 난 고환이야? 그래도 아직 정재열 씨가 있다. 아직 남은 한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마지막 제 영혼의 단짝. 제 비즈니스 파트너 정재열한테 갑니다. 어. 어디야? 나 지금 빨래 널고 있는데. 빨래 널고 있다고? 빨래 개고 있다. 빨래 개고 있어? 어. 뭐해? 빨래 개고 있다 이거 아 빨래 개고 있다 이거. 야, 아 죽됐네. 왜?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네. 갑자기? 어, 아 씨, 이거 PD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어, 돈이. 그 정도라고? 어, 한 지금 500 정도가 필요한데. 응. 어떡하냐? 500 필요하다고? 어. 알았어, 떠나봐. 일단 내가 보내줄게. 어, 알았어. 인생에 인생에 진정한 치권명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흔쾌히 줄 리가 없잖아. 아니에요. 근데 정재열은 저는 믿어요. 원래부터 최 PD나 밍 PD나 박현서나 강재인은 솔직히 저는 애초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애초에 상처 받지도 않았어요. 어 지금 왔어요. 입금이 600 진짜로? 네. 그러면서 카톡도 왔어요 지금. 100만원 더 보냈으니까 더 쓰세요. 아 그러네. 500 빌려달라 했는데 600만원 빌려. 와 늦었다. 역시 진짜 제 진정한 베프는 정재열이었어요. 아니 근데 아, 이렇게 흔쾌히 빌려준다고 600만원을? 네. 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제 친구는 원래 그럴 테니까. 이게 뭐 컨텐츠라든지 막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보내준 걸 수도 있을 거. 왜 그래 제 친구한테 진짜. 아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. 전화해서 물어봐봐. 왜 빌려주는지 이유. 아니죠 돈을 안 돌려주면 돼요. 진짜 600만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재현씨 감사합니다. 주사한테 돈을 못 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우정 인증했네요. 수고링 강재희 제이씨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혜야 입 바뀌었어 이럴게요. 어우 혜야 여보세요. 제 구한 아프신 분